oldest 최상급 가장 오래되고 가장 멀리 떨어진 object 물체인 ever detected in the universe가 앞에 있는 object 수식하고 얘는 퀘이사 분사 구문이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인 퀘이사는 provide 제공한다. A wealthy of 많은 지식을 제공한다. 거대한 거리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서 퀘이사와 지구 사이의 거대한 거리는 allow A to B는 A가 B 하는 것을 허용하다. 과학자들이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컨디션은 상황을.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컨디션 수식해주고 있고 exist는 존재하다. during은 동안. 우주의 초기 스테이지 단계. 우주의 초기 단계 동안 존재했던 그 상황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The fact that 사실 퀘이사가 좀더 numerous billions, billions는 수십억 년, 수십억. 퀘이사가 그러니까 numerous 수십, 그러니까 numerous는 수많은, billions는 10억이야. 그러니까 수십억 년 more 이상 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은 퀘이사는 지금 어떻다 그랬냐면은 the oldest 가장 오래되고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랬어 퀘이사가. 그래서 퀘이사가 수십억 년 됐다라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사실은 is in line with는 일치하다. The fact 사실과 일치한다. 블랙홀은 더 커다란 퀀텀티는 양이야. 양의 물질. 그 당시에 더 많은 양의 물질에 블랙홀들이 액세스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어린 퀘이사들은 have 가지고 있다. 더 적은 매러는 물질. available to consume이니까는 available 가능. 소비가 가능한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라이온 의존한다.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투는 뭐뭐하기 위해 부사의 목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은하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지한다. 자, 그들의 에너지의 원천은 드라이업, 없어진다, 마른다. 왜는 뭐뭐 했을 때 슈퍼 매시브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가스를 소비하고 근처에 있는 먼지를 소비했을 때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 드라이업 없어진다. 이것은 이미 어컬 발생한다. 대부분의 갤럭시는 은하계 인클루딩은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은하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하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지구사 우주에서 발견된 물질인 퀘이사는 많은 지식을 제공해준다. 퀘이사와 지구 사이의 많은 거리는 과학자들이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데 초기 지구의 단계에 존재했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퀘이사가 수십억 년 됐다라는 사실은 블랙홀들이 좀더 많은 양의 그 당시 물질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어린 퀘이사들은 더 적은 소비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상호작용, 은하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지한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에너지 원천은 없어진다.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가스와 먼지를 소비했을 때. 이것은 이미 대부분 은하계에서, 우리의 은하수를 포함한 대부분 은하계에서 일어나고 있다.